우리 군의 초급 장교 후보인 대학 학군단 학생들이 조직적인 시험 부정을 저질렀습니다. 앞으로 있을 군 승진에 유리한 스펙을 쌓고 보자는 욕심으로 보이는데요. 양심을 버린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?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학 학군단 ROTC의 단체 카톡방입니다. 국가공인 2급 한자 시험 도중에 백문항의 전체 답안이 올라옵니다. 한 후보생이 휴대폰으로 문제지를 찍어 올리면 외부에 있던 한문학과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 답을 올린 것입니다.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부산 지역 4개 대학에서 학군단 후보생 간부 등 64명이 조직적 부정행위에 가담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. 또 시험주관업체 본부장 54살 A씨는 부정행위를 조장 방조하면서 특정 출판사의 예상 문제집을 팔아 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. 그 본부장은 책을 팔아야 자기 또 남는 리베이트도 있기 때문에 처음 취업 시험은 뭐 거의 책을 다 구입하도록. 해당 업체는 학군단이 아니거나 191의 응시자의 경우 이같이 수정 테이프로 정답 답안을 위변조해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. 전체 합격률 상승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. 경찰은 학군단 후보생 등 67명을 입건하는 한편 교육부의 공인업체 지정 요건 강화를 건의할 방침입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